아니, 이게 정말 질문 들었다고요? 아니, 어느 파트가 중요합니까? 다 중요하죠. 성취 100점, 독해 100점, 회기 100점 모두 합쳐서 300점 아닙니까?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. 특히나 쓰기에서 99번 문제 단어 가지고 작문하기 어디서 뽑아오는 겁니까? 네, 청취와 독해에서 뽑아오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기적으로, 말이 정말 멋있죠? 유기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. 정말 난 여유롭다, 난 지금 중국어만 파고든다,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듣기, 독해, 쓰기 골고루 섞어드리시고, 나 조금 힘들다 라고 하신다고 해도 두 개씩은 들으셔야 돼요. 독해, 쓰기, 쓰기, 듣기 이런 식으로 반드시 골고루 섞어 들으셔야지 함께 실력이 쭉쭉쭉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.